정부 개각에서 전북 출신 인사들이 중용됐습니다. 답답한 전북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클럽과 유흥주점에 대한 특별점검이 시작됐습니다. 합동단속 첫날부터 위반사항이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택시 월급제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기사들 대부분이 환영하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정부가 오늘 단행한 개각에서 전북 출신 인사가 3명이나 중용됐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남았지만 답답한 전북 현안에 도움이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이번 장관급 인사에서 전북 인사들이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금융위원장에 지명된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입니다. 군산 출신으로 기재부 고위관료와 세계은행 상임이사를 거친 경제전문가로 기획력과 추진력이 강점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 등 당면 현안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읍 출신의 이수혁 의원도 요직인 주미대사에 내정됐습니다. 외교통상부 차관보와 국정원 1차장을 역임했으며 한미 외교 현안 해결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 후임인 이정욱 교수도 전북인입니다. 전주 출신이자 여성과 사회 문제에 정통한 학자로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은 인물입니다. 원광대 총장을 지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위원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임명 절차를 거치면 전북 장관급 인사는 김현미와 진영 장관을 포함해 6명으로 늘어 현안 해결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금융위원장은 사실상 중단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추진에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역시 새만금 잼버리 대회 조직 구성과 예산 확보에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관련 현안들이 이분들과 도와 그리고 지역사회가 협력하여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지역 현안 해결에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수출 규제로 촉발된 일본의 경제 도발이 시작된 지 한 달을 훌쩍 넘어서고 있는데요. 일본 아베 정권의 폭주를 참다 못한 시민들이 하나둘 거리로 향하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폭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평화의 소녀상 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새하얀 두루마리에 상투까지 얹어 녹두장군 전봉준을 연상시키는데 동학혁명연구소를 운영하는 이윤영 수장입니다. 이 수장은 이번 일본의 경제 도발을 2019년 기해 외란으로 규정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분연히 떨치고 일어난 동학혁명을 오늘에 이어받아서 일본의 경제 침략을 막아내고. 남원에서 잔디를 키워 파는 노병만 씨도 오는 광복절에 나홀로 시위에 나섭니다. 독도 지킴이를 자처해온 노 씨는 7년째 아베 총리 관저에서 침묵 시위를 벌여온 인물로 오사카 공항에 억류되기도 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인 부친을 대신해 다음 주 일본 대사관을 찾을 예정입니다. 네, 아버님이 강제징용자였고요.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해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8월 15일 날 일본 대사관 앞에 가서. 반면 이처럼 자발적인 시민들의 반일 정서에 편승하려는 정치인들의 모습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일본 불매운동도 결국 자신들을 알리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지정된 데가 아니면 공익이라고 해도 불법은 불법이에요. 제가 초창기에 이렇게 붙이는 거는 몇 개는 좀 뗐거든요. 네네. 부작용이 너무 많고 또 이걸 마치 떼는 우리가 매국노가. 일본의 경제 도발에 분노한 평범한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반일 운동은 광복절을 앞두고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얼마 전 광주의 한 클럽에서 불법 증축한 구조물이 붕괴돼 많은 사람들이 다쳤는데요. 전라북도가 클럽이나 유흥주점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섰는데 단속 첫날부터 위반 사항이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익산의 한 신종 클럽인 감성주점에 특별사법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안전점검, 안전단속이니까 협조 좀 해주시고. 비상구 쪽에 샌드위치 패널로 불법 증축한 창고가 적발됩니다.
창고로 인해 비상구로 향하는 통로가 좁아진 데다 계단 쪽에는 각종 적재물까지 쌓여 있습니다. 비상대 PC 큰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통 확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건 적재하는 것도 지금. 또 다른 유흥업소 역시 비상구 관리가 엉망입니다. 시래기 세대가 비상구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어 문을 열기조차 힘듭니다. 지금 발코니 쪽에 서 있는데요. 에어컨이 시래기 때문에 대피하는 데 좀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반 음식점 허가로 클럽 영업을 하는 또 다른 업체 대표는 단속 고지에도 끝내 문은 열어주지 않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뭐 건축법도 다 위반이고 뭐 돈은 돈대로 내려가고 그럼 영업을 아예 하지 말라고 하든가. 이제까지는 불법 영업을 하신 거예요. 합동 단속반은 앞으로도 2주간 도내 클럽과 주점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이어갑니다. 불법적으로 건물을 증개축하거나 비상 소방로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전라북도는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하은호입니다. 이른 새벽 전주 외곽 도로에서 대형 화물차끼리 충돌해 두 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방향 지시 등과 과속 등 기본적인 교통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홀로 사고를 낸 코란도 승용차가 방향 지시 등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바꾸며 움직입니다. 합류 차선으로 빠르게 달리던 트럭이 승용차를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던 트럭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또 다른 트럭과 충돌합니다. 하도 난소리인데 그래서 아까 나가본 거예요. 근데 나가보니까는 중앙선 쪽으로 그러고 나서 지금 사고 난 거예요. 사고는 오늘 오전 5시 20분쯤 전주시 삼천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2명이 숨지고 트럭 동승자 등 2명이 다쳤습니다.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를 낸 트럭은 이른 새벽 광주에서 전주로 식자재를 배달하는 길이었습니다. 경찰은 빠르게 달리던 트럭이 진입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방향을 바꾸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이 올 때쯤에도 이 차가 차선을 2차로 쪽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가는 거예요. 사고는 사고가 났어요. 경찰은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꾼 승용차의 과실 여부와 가해 트럭의 과속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국회가 최근 택시 회사들의 산업금제를 없애고 월급제를 시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산업금을 채우려 위험을 감수해온 택시기사들은 대부분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택시 노동자 김재주 씨는 산악금제 폐지를 요구하며 전주시청 앞 광장에서 무려 510일간 고공농성을 벌였습니다. 하루 10만 원이 넘는 산악금 때문에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택시기사들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우선적인 처리될 법안의 목록으로 이 산악금제 폐지 부분을. 결국 국회는 지난주 산악금제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택시회사는 당장 내년부터 기사들에게 정해진 임금을 줘야 하는데 현장 반응이 나쁘지 않습니다. 손님을 우선 돈으로 안 보고 손님으로 볼 수가 있고 신호위반 같은 것도 안 하고 불법 유턴도 안 하고. 그렇다고 걱정이 모두 사라진 건 아닙니다. 산악금제는 없앴지만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을 주도록 한 법안의 유예기간은 최대 7년. 그동안에는 사측이 노동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해 인건비를 낮추더라도 기사들이 항의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유예 기간도 길고 그다음에 실 노동 시간에 대한 임금도 이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택시 노동자들한테는 아쉬움이 큰 부분이죠. 택시 업체들은 월급제 시행으로 회사 수익이 급감할 경우 운영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기사들이 열심히 해서 벌어와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어느 정도 택시 업계에 부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버스처럼. 택시 노동자들을 옥죄운 산악금제는 사라졌지만 이들이 인권과 처우를 완전히 보장받기까지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민주노총 조합원 30여 명을 무더기 고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KT 상용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3월 청사 내에서 점거 농성을 한 민주노총 조합원 30여 명에 대해 공용 건조물 침입과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에 대해 노동부가 노조 파괴의 공범임을 자인하고 있다며 항의 성명을 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신문 배달원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22살 정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오토바이를 강하게 충격해 탑승자의 피해가 예상됨에도 돌보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1월 9일 자정쯤 전주 시내 한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탄 채 신호를 기다리던 신문 배달원 56살 김모 씨를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으며 김 씨는 사고 6개월 만에 숨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자림원 부지 활용법을 모색하기 위해 전북을 찾았습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전주 성덕동 자림복지재단에서 민관대책위 관계자를 만나 시설을 인권교육훈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현재 자림원 부지는 장애인 복합 커뮤니티 센터와 인권연수원, 장애인 종합지원센터와 발달장애인 학습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대입 수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입시 설명회가 열립니다. 전라북도는 내일 오후 2시부터 전주대학교 예술관 1층 JJ 아트홀에서 고3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거점 국립대와 교대, 수도권 대학에 대한 수시 지원 전략을 안내합니다. 수시 모집 지원 원서 접수는 다음 달 6일부터 10일까지이며 대학별 접수 일자가 달라 각 대학의 전형 요강을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청년 인구의 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전북형 청년수당 사업이 본격화합니다. 전라북도는 이달부터 1년간 월 3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청년 생생카드 발급 대상자 439명을 선정하고 사용법을 안내했습니다. 전북형 청년수당은 도내 업체에 취직한 청년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 계획됐으며 생생카드는 전북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양파 가격 안정을 위한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바닥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공사에 따르면 현재 양파 20kg 한망 가격은 만 원으로 예년 평균인 18,000원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양파 가격은 한 달 전 8,000원에서 만 원으로 소폭 인상됐지만 예년에도 여름에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어 농가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해 보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추석 특별자금이 지원됩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단기 운전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에 100억 원 한도의 특별자금을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은행이 다음 달 11일까지 단기 운전자금을 대출하면 한국은행이 저리의 자금을 해당 은행에 공급하게 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